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내년에는 가치주가 우세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거 IT 침체나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는 가치주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가치 산업이죠.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최근의 업황과 3분기 실적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분석팀을 이끌고 있는 영원한 아이언맨 이종용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철강 업종이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대표적인 가치 업종이 철강 금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PBR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포스코가 일단 0.4배대, 현대제철은 뭐 0.3배가 아마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 올라서 최근에 그 네,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0.2배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서 0.3배 가까이 될까 말까 지금 하는 수준입니다. 가치주 이상의 초가치주가 아닌가. 뭐 그렇죠. 대신 이제 그만큼 밸류에이션은 싼데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에 모처럼 이제 철강 금속이 반가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한번 짚어주고 시작을 하시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자료를 일단 보시면서 간단히 일단 업종 주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철강 업종 중에서 그 주요 종목, 다섯 개 종목의 올해 연초 이후에 주가를 나타냈는데요. 기준선이 이제 연초 1월 1일이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얼마나 이제 변화했나를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그 3월 말에 이제 바닥을 찍고 한 6월까지는 다들 좀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7월부터 이제 좀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할까요? 좀 잠잠하다가 9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1개월간 주가 상승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그 현대제철이 주가가 가장 좀 좋았습니다. 현대제철이 가장 좋았던 배경은 뭐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아, 다음 페이지에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동국제강 이제 순서였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조금 최근에 약세 국면인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제철이 가장 최근에 보면 가파른 지금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현대제철은 철강 업종의 어떤 그 주가 상승 모멘텀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그 수소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그 철강 금속을 얘기하는데 수소는 좀 반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현대제철이 수소에 발을 이제 걸치고 있기 아무래도 뭐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장점이고 특징일 수 있겠지요. 사실 가스공사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뭐 수소에 발만 걸쳤다고 하면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제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자극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현대제철의 수소 사업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제철이 수소와 연관된 사업은 이제 두 개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생수소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의 연료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금속 분리판을 제조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수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철소에서 제철소를 운영하다가 보면 이제 부생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있는데요. 연간 한 3,500톤의 캐파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연간 생산량은 뭐한 1,7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를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그 넥소 수소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전량 그 현대제철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요, 예전에 이제 현대 하이스코가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현대 하이스코하고 현대제철이 합병을 하면서 그 사업으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수소에 이제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뭐잘 아시겠지만 또 현대차에서도 수소에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걸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 하면서 얼마 전에 또그 우리 총리님께서 또 회의를 주관하시고, 그때 또 정의선 회장이 이제 또 참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 맞춰서 현대제철도 또 중장기 수소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이제 보시면은요. 사실은 현대제철은 직접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건 아니고 제철 과정에서 이제 그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양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능력을 지금 이제 한 16,000대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4.6만 대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수소 생산 능력도 3,500톤에서 10배, 한 3.7만 톤 수준까지. 그래서 대응하는 수소 전기차에 해당하는 분을 그 1.7만 대 분에서 18만 대 분까지 이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수소 모멘텀으로 인해서 현대제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은 현대제철이 거의 주도적으로 공급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독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부산물인 수소를 수소 전기차까지 좀 사업에 연관시키면서 네. 최근에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약간 업황도 업황이지만 현대제철은 이제 자기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본질로 돌아와서 네. 역시 우리 철강 금속하면 포스코가 대표주니까 네, 맞습니다. 포스코를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포스코도 좀 반갑지만 주가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그 요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그 제가 항상 우리 그 채널K에서 말씀드리지만 철강 업종 투자는 되게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업사이클이면 주가도 가격에 반응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철강 가격이 빠지면 같이 빠진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약간 조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주가는, 철강 가격은 살짝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갑자기 뭐가 변화했냐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 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이 뭐였냐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주가를 잠깐 말씀드렸을 때 6월까지는 주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7월 이후부터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철강 가격은 올랐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 저희가 항상 제가 보여드린 차트지만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포스코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차트는 중국 열연 가격 차트인데요. 거의 방향성이 동행합니다.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6월 이후에 7월부터 철강 가격은 올랐는데 그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좀 오르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좀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2개월 정도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었고 최근에 오히려 중국 열연 가격은 좀 주춤한데 주가가 그때 못 올랐던 부분을 뒤늦게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좀 달러가 약세로 가는 전망에 있어서 금속 가격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는 거기에 반영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철강주 말고도 다른 종목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사실 그 좋았던 모멘텀이 좋았던 종목 업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그 국내 철강 업종 주가가 그 해외 철강 업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또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뒤늦게 따라오면서 최근 한 달간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에서 좀 보여주셨지만 보니까 구리 가격 추이도 좀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소위 그 닥터 카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구리 가격이 가장 경기를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네. 우리 그 코스피 지수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그 동 가격 역시도 좀 주춤하면서 네. 그러한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뭐 철강 가격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 레벨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는 그 레벨로 회복을 좀 못한 상황인데 하나는 일단 뭐 저평가된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 지표는 회복이 됐지만 판매량은 아직 그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익 체력 자체가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랬을 때 그 우리 3분기 실적은 좀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네네. 지금 우리는 이미 4분기에 좀 상당 부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도 네.
우리 4분기 철강업종의 전망이 어떠한지 좀 네. 요인을 짚어주시지요. 네. 사실 철강업종 주가는 분기 실적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분기는 실적이 잘 나오고 근데 이미 주가는 철강 가격과 함께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업황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 반복적이지만 실적보다는 그 가격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실적을 추정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기보다는요. 가격의 방향성을 추정하는 게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 잘하면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네. 우리 이종익 팀장이 유독 그 카메라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카메라를 많이 보시는데 아, 네. 그냥 저랑 편하게 얘기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4분기 전망 관련한 주요 요인들 짚어주세요. 네. 네. 그 제가 저는 이제 이 철강 가격과 비철 가격을 전망함에 있어서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변수에다 집어넣으면 복잡해지고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해석들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예측도 잘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변수가 많으면. 저는 그 이제 뭐 제가 이쪽 업종을 분석한 지 꽤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기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의 거의 한 지금 60% 정도 중국이 혼자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수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좋고 안 좋고 우리나라가 좋고 안 좋고 사실 그거는 좀 그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은 사실 그 코로나도 가장 먼저 극복했고 네. 경기 회복도 빠르고 네. 생산과 투자 쪽은 지표가 되게 좋게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소비가 문제인 건데.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그 여러 가지 또 변수 지표가 있지만 가장 하나로 꼽자면 GDP 성장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중국의 분기 GDP 성장률인데요. 최근, 그러니까 지난 한 3, 4년 동안 그 사이클과 이 GDP 성장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이 2016년부터 업사이클이 진행이 돼서 2018년 상반기까지가 쭉 올라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8년 거의 한 2분기 정도서부터 가격이 이제 다운사이클이 시작됐는데 그때 중국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시면 중국 경기가 안정을 찾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 경기 안정은 GDP 성장률이 옆으로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림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성장률이 쭉 떨어지는 그림이면 그때는 이제 다운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6.8%를 찍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3분기는 이제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쳤지만 어쨌든 4.9%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격을 그려보면요. 이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도 3, 4월 정도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업사이클이 완만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방향은 중국의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 경기 회복 속도와 비례해서 기울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약간 완만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도 좀 완만하게 올라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완만하게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의 이제 그 M1 우리가 이제 유동성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M1하고 철강 가격을 이제 비교한 차트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두 번의 이제 업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때 당시에 보시면 중국이 이제 유동성을 확 늘려가지고 돈을 풀어서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이제 그렇죠. 예, 살리고 그리고 나서 철강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이 되면 유동성을 이제 그만 푸니까 나중에 이제 가격이 빠지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2015년 이후랑 지금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 그때는 유동성을 좀 가파르게 풀어서 경기를 좀 빠르게 부양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어떤 방향성도 2016년 사이클 대비해서는 조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은 어쨌든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업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관점을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유동성은 통화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에
급속하게 좀 그 공급이 되는 측면인데 네.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율이 완화되더라도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그 열연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뭐 내년에 유동성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열연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시차라는 게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요. 뭐 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 지표가 좀 꺾이면 근데 이 꺾인다라는 얘기는요 결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예, 좋기 그렇죠.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렇죠. 부양할 필요가 없다 예.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꺾인다 하더라도 이제 한동안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철강 가격 등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약간 다운 사이클로 접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빠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러한 수요 모멘텀은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4분기에는 사실 철강 업종은 지금 약간 좀 업사이클 측면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철강 수요 전망치한 숫자도 좀 말씀을 네.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예. 일단 뭐 의미 있는 뭐 지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계 철강 협회에서 매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그 세계 철강 수요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잘 맞지는 않는데요. 항상 뒷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나름 이제 세계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수요를 발표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4월하고 10월 달에 그 각각 이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4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월에 발표를 못 하고 6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보시면 2020년에 세계 철강 수요가 약 16.5억 톤, 내년에는 17.2억 톤 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10월 달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를 17.3억 톤. 그러니까 원래 16.5억 톤이었는데 그 17.3억 톤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전망치도 원래는 17.2억 톤이었는데 거의 한 18억 톤 정도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빨간색 부분을 비교를 해 보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중국 쪽에 대한 전망 예상보다 좋아서라도 네. 그 올해 수요 전망을 더 좋게 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이 경기가 좋다 보니까 세계 철강 수요를 빨리 견인을 하고 있고 그 배경을 이제 중국에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쨌든 철강이나 비철이나 모두 중국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생각보다 좋다라고 그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이제 이슈를 좀 지켜보면은요. 그 사실 이제 철강은 항상 철광석과 그 석탄이라는 원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가를 또 정가를 시킬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올해 한 9월까지는 원재료 가격이 철강 가격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마진이 좀 스퀴즈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금 그 긍정적인 뉴스가 철광석 가격들이 이제 약간 이제 그동안의 강세가 거의 끝나고 조금 주춤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호주에 있는 강점탄 가격들이 이제 약간 좀 올라오다가 이제 빠졌다라는 건데 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철광석은 그 올해 이제 브라질에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생산이 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9월 달부터 이제 생산이 좀 정상화되면서 브라질의 이제 철광석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이제 조금 그 주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호주하고 중국하고 둘이 관계가 좀 안 좋거든요. 예. 그 5G를 둘러싼 예. 이제 알력 다툼이 그렇죠.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제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석탄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 석탄 가격은 올라가고 호주 석탄 가격은 이제 빠지는 그런 가격 차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호주 석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원가는 낮아지고 중국 철강사들의 원가는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은 이제 뭐 크진 않지만 조금 더 철강 업종의 4분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게 긍정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연과 재료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역시 우리 철강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네네, 맞습니다. 네. 실적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어쨌든 방향성을 놓고 보면 네, 맞습니다. 4분기부터 내년까지의 실적 개선 추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들이 많아졌다라고 네,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금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네. 코로나 국면에서 금 가격이 강세가 이어졌었고 네.
금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이 됐었는데 네네. 최근에 금 가격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네네. 그 최근에 생각보다는 이제 금 가격이 좀 주춤합니다. 8월 초까지는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상승을 했고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불을 넘어가면서 또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금 가격이 사실 좀 주춤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멘텀이 좀 빨리 끝났다. 좀 주춤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미국 연준이 돈을 안 풀더라.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기대했을 때는, 야, 이게 미국 경기가 안 좋고, 미국에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연준이 이제 뭐 무제한 양적 완화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돈을 많이 풀 테니까 뭐, 금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금가격, 은가격이 올라가다가 이제 8월 초에 정점을 찍고 좀 주춤을 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올해 이제 3월 달에 그 미국이 QE를 이제 다시 또 하면서 무제한을 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준 자산이 확 늘어나면서, 야, 이 금가격 좋다! 이랬는데, 그 한번 이렇게 딱 늘어나고 난 연준 자산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크게 지금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아까 그 유동성 속도가 좀 과거보다는 좀 완만해졌는데 이제 각국 정부가 이 돈만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일이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유동성의 어떤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좀 금가격의 모멘텀이 조금 주춤해졌고 그 와중에 또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그렇죠. 뭐 또 봉쇄령이 다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또 달러에 대비 또 약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주춤해졌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 좀 베팅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 상황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려아연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금가격, 은가격 때문에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금가격을 보면서 좀 그 위안을 느끼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금반지까지 다 쓸어 모아가지고 네. 팔았어요. 아, 고점 파셨습니까? 이제는 고점. 좀 안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담이었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자, 뭐 우리 그 전반적인 그 금속 가격 동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네. 이제 또 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3분기니까 물론 네. 뭐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네.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네.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 전망이 좋아지면 우리가 이 업종에 대해서 더 위안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철강 금속 업체들의 3분기 실적 어떻게 네. 나올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은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워낙 그 코로나 이후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2분기도 실적이 또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뭐 실적이 이제 3분기도 회복세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포스코도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대략 뭐 한 10% 정도 이제 잘 나올 거고요. 풍산도 보시면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이 숫자상으로는 뭐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원래 뭐 분기에 2천억, 3천억 나오던 회사가 지금 이제 컨센서스는 뭐 300억 그리고 나오는 숫자는 뭐 200억 뭐 이런 레벨이기 때문에 그 뭐 비율 자체가 예, 비율 자체가 이제 큰 의미는 예. 이제 없는 거고요. 동국제강이나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뭐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할 걸로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의 어떤 부합보다는 컨센서스의 방향성이 좀 중요한데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렇죠. 12개월 포워드 이제 EPS 컨센서스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실적 추진치가 네. 올라가기 때문이라도 네. 주가 강세의 근거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거로 보여지는데 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뭐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예.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동기에는 거의 뭐 1조 정도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보면 좀 많이 레벨이 낮은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포스코는요, 철강 업황의 실적이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업황이 올라가면 실적은 후행적으로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뭐 4분기는 사실 포스코가 좀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비용들도 이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회사도 많아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뭐 계속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네. 때 결국은 종목이니까 네. 이 종목 중에 뭘 사면 네. 올겨울 따뜻할까요? 네. 일단 저는 계속해서 이 풍산을 계속 풍산. 좀, 예, 좋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구리 가격 여기 보니까 네. 풍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미 6월 달에 그때 이 풍태식이 돌아왔다라는 보고서로 풍산을 이제 추천드린 방향 그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풍산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구리 가격 자체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 풍산에서 하고 있는 구리 관련된 사업들의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방산 사업부인데 예.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그 탄약을 수출하는 탄약 수출량이 지금 수출 금액이 그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산이 주로 이제 이 탄약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1분기까지 좀 부진했던 우리나라의 탄약 수출이 2분기, 3분기 이제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주 시장은 중동과 미국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미국을 보시면요. 이 미국이 2016년 말까지 상당히 좀 시장이 좋았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완전히 죽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2016년에 시장이 좋았던 배경이 바로 이제 이 대선이 주셨습니다. 대선. 예. 힐러리,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힐러리 후보 민주당에서는 이제 총기를 규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빨리 사놓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재기가 좀 있었고요. 반대로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트럼프가 그렇죠. 예. 당선이 됐고 트럼프는 뭐 총기 규제 안 한다라는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동안에 땡겼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된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3년 동안 시장이 거의 그냥 뭐 그러네요. 거의 예. 뭐 소강 상태 내지는 거의 빈사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거의 뭐 시장이 완전히 예. 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바이든이 이제 또 당선 가능성이 유치 불이상으로 높아지니까 사재기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군요. 지금 미국은 거의 그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아. 네, 엄청나게 그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예. 그 한마디로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실제로 이제 그 규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규제가 법령으로 발표되기까지는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오히려 내년까지도 수요가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좋고 그 이후에는 좀 시장이 좀 주춤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요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차피 예. 뭐 약간 조삼모사 성격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4년마다 반복되는 대형 정치 이벤트와 더불어서 네. 민주당 쪽은 항상 총기 규제 쪽에 네. 그런 그 공약을 내세우기 때문이라도 그 선행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풍산의 실적과 주가의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예. 기본적으로 이익의 절반은 그 구리와 연관된 신동 사업 그리고 절반은 방산 사업에서 나오고요. 뭐 내수 방산이야 마진이나 물량이나 거의 정해져 있지만 이 수출 쪽이 또 마진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이 늘어나면 볼륨도 늘어나지만 이익률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둘 다 좋아질 때는 뭐 PBR 1배까지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PBR 0.4배 때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또 다들 바이든 관련주 하면 뭐 풍력이나 뭐 그렇죠. 태양광 신재생 예, 예, 뭐 이런 것만 전기차, 생각하지만 예. 또 이 풍산도 알고 보면 그러네요. 예, 예. 바이든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우리 4년 대선 때마다 한번 지켜봐야 될 재미있는 네.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대표적인 가치 산업인 철강 금속 네. 업종과 관련해서 우리 이중혁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향후 철강 금속 가격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서 대표적인 가치 업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되면서 가치주의 장세가 온다면 철강 산업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네. 오늘 애톡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